예, 안녕하세요. 금빛대디입니다. 아, 오늘은, 예, 제가 아멕스 신형 2306 2900KV 모터, 2306 2900KV 모터를 예, 준비했습니다. 스펙상으로 뭐 2에서 6셀까지 지원하는 그런 모터고요. 아멕스 모터는 외국에서 꽤 좋은 평을 받고 있고, 저도 내심 국내에 들어오길 기대했는데, 이제서야, 예, 그손좀 손에 넣었습니다. 뭐 이미,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리뷰를 많이 공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영상을 저도 보고, 또 이렇게 이런 느낌, 또뭐 외국에서도 이미 리뷰라든지 뭐 비행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많이 보고 조금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막상 손에 넣고 또 이렇게 리뷰를 진행해 드립니다. 보통은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박스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너트 풀고 다 보여드리는데 이미 그걸 한번 찍었어요.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제가 좀 앞에서 영상에서 좀 잘못한 분들이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그냥 다 버리고 통으로 새로 다시 찍어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이렇게 박스 오픈 하는 거못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뭐 박스 오픈해도 별거 없어요. 이거 딱 박스 열었더니, 박스에 예, 모터 두개 들어있고, 모터 고정용 볼트, 예, 요거 6mm 정도 되는 볼트가, 예, 4개 들어있고, 또 들어있고, 끝입니다. 사실 뭐, 이 포장재는 그냥 요 상태 그대로라서, 예,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for use in all EU countries라고 되어 있지만은 중국에서 만든 거고요.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아멕스 샵, 아멕스 이노에서 뭐 확인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이미 뭐 드론아시라든가 뭐 다른 샵에서 이미 취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재밌는 건이 아멕스 모터는 2300, 2500, 2700, 2900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1000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1000대도 케이브 값이 그 편차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형적인 2306그 모터의 디자인이에요. 요즘 나오는 2306 모터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보통 뭐 이런 모터들을 OEM 생산을 하니까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째는 캔 디자인, 위탁의 모터별 디자인은 뭐 요런 요그휠 오, 이거 뭐라 그러나요? 5 스타? 스타? 별 모양으로 된 요런 그캔 마감은 거의 가지고 있고, 로우 플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낫죠? 일반적으로 쓰는 플랜지 너트보다 좀 더, 작은, 이렇게 높이가 나는 로우 플랜지 너트를 사용하고 있고, 그냥 딱 두겨봐도, 알루미늄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캔에, 모터벨이라고 하죠? 모터벨도 일반적인 두께 로 되어 있고, 곡면자석, 예, 곡면자석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여드린 반칙일 것 같아요. 이건 F80 거니까, F80 건 보여드린 반칙일 거고, 이거는, 예, F60인데, 거의 비슷하죠? 예, 거의 비슷하게, 모터 자석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석이 더 두껍습니다. 지금 F60 프로 1 버전보다, 그냥 육안으로 봐도 그냥 자석이 더 두꺼워요. 잘 보이시면 좋겠는데 이쪽 자석이 더 두껍죠? 더 두꺼운 자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게 표면적이 더 이건 207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2306급인데도 굉장히 높은 자석, 두꺼운 자석을 채용하고 있어서 뭐 이게 눈으로 돌리는 느낌이 따다닥 하는 그 자력이 느껴집니다. 손에 느껴질 정도고. 더 특징적인 부분, 여기 코일이에요. 코일을 감아놓은 게, 이렇게 굉장히 두껍게 감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면은 1mm가 조금 안될 듯한, 한 0.8mm 정도 되는 와이어를 감아놨는데, 뭐 이런 거 호기심 있게 보는 분들은 없지만, 전 리뷰를 하는, 예, 급비대리니까,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보면 5번씩 감았어요. 카운트가 눈으로 봐서 그냥, 이거 몇 번이네라고 감이 올 정도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굵은 와이어로 감아놨어요. 5번 감고, 6번 두 개, 이렇게 감아놨습니다. 이게 그 12핏, 이게 14인가? 예.
뭐 14MP였나 12MP였나 그런데 아무튼 그렇죠? 다섯 번두 개, 여섯 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12이네요. 12짜리인데 12P에 뭐 좌석이 16개 들어가는 뭐 그런 디자인인데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코일을 굵직굵직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와이어가 굵으면 저항이 높다 적다 적습니다. 예. 넓으니까 길이 넓으니까 더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와이어가 작으면 저항이 좀더 높아지죠. 저항이 높아지면 더 선을 많이 감아야 됩니다. 여러 번 감아야 돼요. 그래야지 더 빨리 빨리 지나가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서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얇은 선으로 많이 감죠. 이거는 예, 아까 보여드린 얘의 스테이터인데 이렇게 눈에 봐도 비교될 정도로 육안으로 봐도 비교될 정도로 와이어 굵기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이어는 얘가 뭐 은을 먹여갖고 은코팅을 했든지 주석탑 했든지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어쨌든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어링 사이즈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외경이 한 9mm 정도 되고 내경은 내경은 한 5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경은 95, 96,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9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6 내경은 9 그쵸? 내경은 6mm 정도, 외경은 9mm 정도 되는 일반적인 사이즈의 베어링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말을 이렇게 더듬네요. 그리고 볼트 타입으로 이렇게 일반적 요즘 나오는 식으로 볼트 타입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이링을 잘안 떼죠 요새. 그리고 스테이터 아래쪽이 그을 잡아주는 부분에 모터 마운트하는 부분에 이렇게 블럭으로 좀 독특하게 이렇게 예, 잘안 보시네. 이렇게 독특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와이어를 아래쪽으로 딱 눌러주는 듯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이어는 뭐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주의하실 점은 별도의 뭐 가림장치가 없기 때문에 한 2mm를 넘어서는 꽤 이렇게 잠그다 보면 2mm가 그 넘어서 잠그다 보면은 와이어에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잠글 때좀 주의할 볼트를 잠글 때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그 정도고요. 베어링은 제가 열어서 확인했는데 뭐 브랜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베어링을 사용하는지 브랜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뭐 그런대로 네, 무난한 베어링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이트에서 또 사실 무슨 베어링을 쓴다라고는 못본것 같아요. 제가 그 사이트도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 봤는데 에조 베어링을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KMP인가? 죄송합니다. 아, 이게 참 목이 잠기네요. 베어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베어링을 쓰는지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스펙상으로도 안 나타나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그 정도고 그 위니쿼드 벤치 테스트에서는 굉장히 좋은 출력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그 홍보를 하고 있어요. 사세 기준으로 해갖고서 굉장히 좋은 높은 출력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의 2407, 2207 뭐를 넘는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상 써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밝히는 데이터 기준으로 하면은 5045 프로브를 쓰고 5045 프로브를 쓰면은 한 1919g 정도, 그러니까 1.9kg 정도의 출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46 암페어, 46.87 암페어 기준으로 그 정도 출력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높은 거죠. 예. 물론 2900 기준입니다. 예, 2900 기준이고 이뭐이 KV 값에서 달라질 수 있는데 굉장히 높은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모터들 제가 가지고 있는 모터들 보통 한 1.6에서 1.7kg 되는데 한 200g 개당 200g이면 800g 정도 돼요. 네 개면은 그 정도 출력 차이면 굉장히 상당한 출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높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또 실제로 한번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아놨고 이 와이어를 포함한 무게가 한 35.7g 정도. 예, 저는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35.7g 정도 나오고 와이어 제외한 무게는 뭐 모르 그 조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무게는 와이어 제외하고 몇 그램이었더라. 뭐좀 하여튼 하여튼 실제로 나했던 건그 정도 나왔습니다. 35.7g 정도 무게가 나왔고, 모터는 상당히 짱짱해 보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굵은 모터가 들어가 있고, 마감도 잘 되어 있고, 예, 모터 색깔도 뭐 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예, 뭐 금색 모터는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코브라 이후에. 예, 그렇게 알루미늄의 특징이 잘 드러나가는 이노다이징 처리가 된, 예, 모터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어 있고, 2에서 6셀까지 지원한다라는 건 상당히 반가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5셀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셀 배터리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셀을 사용했을 때또 얼만큼 또 힘을 내줄지가 좀 기대가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이런 모터들을 사용하실 때 사실 아래쪽에 이런 모터들보다는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캔마감이 되어 있거나 이런 모터들처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와이어 보호를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모터가드를 사용합니다. 모터가드를 사용하시라고 추천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캔 쪽으로 오는 데미지를, 모터 벨 쪽으로 오는 데미지를 줄여주니까 여러분들이 모터를 인스파다 이럴 때, 좀더 손상되는 거 방지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자기 손가락을 믿으시는 분들은 안 쓰시죠, 잘. 예, 그걸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습용 기체에다 세팅을 해서 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모터가드를 충분히 사용해서, 사실 4개의 3800원짜리 모터가드 써갖고 10만원 가까이 하는 모터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스폰을 받으신다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늘 모터가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실력이 안 되므로, 스폰도 없으므로, 예,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터는 기존의 T모터 가격보다 좀 저렴하게 나왔어요. 어떤 모터가 우월하다, 비싼 모터가 좋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떤 좀좀 뭐, 그 제품마다 느껴지는 적정한 가격이 있잖아요. 적정한 가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만나볼 수 있던 2306 계열 모터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하이프트레인이죠. 하이프트레인 2450kV 모터. 예, 그거와 비교를 했을 때 그것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성능, KV가 오히려 높은데, 가격은 4개에 9만 원이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합니다. 좋은 부품을 좋은 가격에 만날 수 있다는 거는, 드론을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행운이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터들하고 가장 좀 비교해 볼수 있도록, 예, 이렇게 준비를 해서 3대의 각기 다른 모터를 세팅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지만, 제가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FC와 ESC는 포티니와 달 엔진 40A, 포티니 F4OSD 버전하고 달 엔진 40A 4인원 변속기를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체, 레이싱 기체 3대뿐만 아니라 프리스타일에도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예, 성능을 비교를 한다거나 느낌을 비교하는데 좋은, 구성을 마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좀 정확한 비교 경험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올해 초, 아직 뭐 이제 5월 달이 돼서 이제 시즌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보통 이제 한 2, 3월 달 정도 돼 시즌 시작하면서 이제 기체 세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기체 세팅을 하고서 올 시즌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이리저리 공유를 하는데, 모터 수급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봄에는 중국의 광군절이 아니고요. 예, 중국의 춘절이죠. 우리하고 설날하고 비슷한 거. 그 기간을 지나면서 모터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모터 수급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뭐 그게 국내 뭐그 스튜어들의 탓은 아니고 중국의 특성상 그랬던 거고. 그래서 모터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모터 선택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쓰고 있던 일단은 이 프로 1 버전을 거의 전체적으로 세팅을 해서 기체에 사용을 했고, 올해에 반갑게 나온 F60 프로 2, 예, 프로 2 버전 또 역을 가지고 이제 또 시즌을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얘는 KV가 2500이고요. 예, 프로 1은 2500이고 얘는 2000
700KV이고 얘는 2306 2900KV죠. 그래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세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세팅이라서 각기 다른 모터의 느낌. 사실 F60 Pro 2는 2700KV가 됐는데 사실 2500KV랑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거의 비슷하게. 왜냐하면 이렇게 세팅을 해서 날리는데 느낌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뭐 출력, 턴, 뭐 이렇게 해서 밀렸을 때 뭐 이렇게 하는 차이 느낌이 거의 비슷했고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2500K와 2700K임에도 큰 차이를 못 느꼈다라는 거는 그런 뭐 좀 차이가 있었던 거겠죠. 이 모터가 비싼 이유 중에 하나는 애조 모터를 내 두 개 위아래 두 개나 쓰고 있고 코일을 이중으로 처리를 했죠. 원래 코일이 이렇게 이제 이런 은이 참여된 코일로 내열성을 좋게 했는데 요거는 뭐 그걸 한 번 더 구리 코팅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얘는 그런 거는 안 보입니다. 예. 오늘 아메스 모터 리뷰예요. 팀모터 리뷰가 아니고. 하지만 팩트 그대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했다고는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밍을 걸어서 뭐 그 아밍을 걸어본 느낌은 이제 상대적으로 확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무브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프로브 없는 상태. 실내기 때문에 프로브를 걸고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위험하죠.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이런 느낌이다라고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보시면 예, 얘는 1번 모터에 스티커가 붙어 있죠. 1번 기체고 2번 기체입니다. 2번 모터에 스티커를 붙여서 그리고 얘는 3번 기체, 3번 모터에 이렇게 라인에 스티커를 붙여놨고 기체 식별을 이렇게 합니다. 뭐 저도 헷갈려요. 또 비슷한 색 기체가 세대다 보니까. 그래서 기체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쓰는 게 이제 IX10인데 얘가 좀 단점이 다 좋아요.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데 단점이 좀 모델 체인지가 좀 느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 때는 좀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있죠. 이거를 그냥 통으로 찍어야 되나. 자, 한번 지금 기체 세팅을 했고요. 그렇죠? 자, 해놓고 이게 혹시 보이시면 좋겠는데 모터니 어쩌고 그냥 뭐 각도를 한번 틀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뭐 이거 보이진 않으니까 특별하게 뭐 설정값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밍을 하고요. 자, 지금 스로틀이 0에서 20, 그 다음에 40, 100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자, 제가 이걸 키를 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거의 반응이 좋죠. 그리고 소리도 약간 고주파음이 많이 끼는 이런 소리가 나요. 뭐 훅훅 치는 느낌이 아이고 훅훅 치는 느낌이 있죠. 이런 느낌인데 얘는 지금 F60 Pro 2 2700KV 방금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 아멕스 모터, 아멕스 2306 2900KV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모델 활성화를 안 하고, 예, 배터리 넣으면 안 되는데. 예, 활성화가 좀 늦습니다. 예,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H1 버전에 전원 넣겠습니다. 아, 전원이 깨끗하게 들어갔고요. 자, 여기는 제가 좀 설정값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배터리 값이 있고 출력이 있고 암페어가 있는데 이거 사실 그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금 4개로 들어가는 걸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베타플라이트 스캅 기준이라서 네, 좀 차이는 있습니다. 플라이트, 플라이트, 플라이트,
네, 그래서 체크가 되어 있고 아밍을 했고요. 네, 슬로틀 포지션이 없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죠? 맥스 값에서 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아까 고주파음, 그러니까 2207 2700KV보다 고주파음이 없는 상태로 들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묵직한 소리가 나죠. 네, 소리에서 스로틀에서 묵직한 소리가 나고 보여드리면 아, 뭐 DJ 믹싱 하듯이 아, 이런 소리를 내봤습니다. 네. 네, 모터 반응에 딜레이는 거의 없어요. 치고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 기존의 하이프 트레인을 사용하다가 내린 이유가 뭐냐면 웅 하고 치고 올라가는데 뭐 반응이 느린 건 아닌데 그 치고 올라가는데 조금 더딘 느낌? 네, 더딘 느낌이 싫어서 제가 하이프 트레인을 내렸습니다. 네, 물론 프리스타일은 그게 맛인데 저는 그 느낌이 적응이 안 돼서 프리스타일에도 전부 네, KV2500KV짜리 모터를 사용하고 F60 네, 프로를 사용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이렇게 팍팍 치듯이 나오는 그 느낌이 순간순간 느낌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바닥에 가까이 갔을 때나 이렇게 턴 잡을 때 모터 당연히 뭐 그거는 설정값으로 잡을 수 있는데 기본값 제가 설정값을 모를 때 설정값이라는 거 이런 거 PID 값이라든지 뭐 이런 루프 값이라든지 이런 걸 모를 때 기준으로 듀얼레이트 이런 것들을 모를 때 기준으로 하다 보니 모터가 달라서 모터의 그 값이 달라서 이게 조금 느린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다 바꿔서 썼어요. 지금은 조금 예 어떻게 하면 그 모터가 좀 빠르게 반응하고 좀 하는지는 알게 되었는데 그건 또 이제 뒤집어서 설정값을 올린다라는 거는 이제 모터의 부하가 그만큼 더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아멕스가 주는 느낌은 그런 설정 변경 없이도 굉장히 무난하게 출력이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다만 쳐주는 스로틀에서 오는 느낌이 나쁘지 않다라는 게 좀 마음에 들고요. 온도는 출력 부분도 그날 그 지금 뭐 무부하 상태에서 프로비 없는 상태에서 세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을 아마 두 가지 느낌으로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제가 XB AirH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좀 그렇게 뭐라 그럴까 카메라 각도에 따르면서 물론 이게 좀 달라지겠지만 그 저고도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요. 낮은 고도에서 고도 유지가 좀 잘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각도가 되면은 스로틀로 고도 유지가 잘 되는 건 거의 다 비슷하겠지만 이 기체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제 느낌은 그래서 이 좀 공을 많이 들이고 프레임을 같은 기체를 세 대나 쓰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이렇게 좀 더 힘 있는 모터를 장착함으로써 그럼 좀 더 빠릿빠릿한 반응성을 더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어쨌든 또 모터 리뷰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모터를 완전히 오픈해서 장착을 해놓고 마밍까지 해서 보여드리는 건 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좋은 리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은 예, 이런 거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절대 눈으로 셀 수 없는 눈으로 이거 와이어가 몇 가닥 끊겼어 셀 수 없는 이런 것도 있지만 예, 이렇게 눈으로 여기는 몇 번 감았고 와이어를 몇 번 감았더니 이런 느낌이 나는군 하는 이런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또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프 트레인을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건 좀 그렇고요. 약간 디자인에는 약간 독일적인 정서가 이 모터를 독일에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We make quality라고 뭐 자신있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품질을 만든다고 자신있게 써놨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내구성도 괜찮다고 합니다. 사용해보신 분에서는 네, 다만 이제 이런 모터들이
시장에서 혹은 그 레이서들에게서 얼마만큼 사랑을 받느냐 하는 거는 또그 라인업을 꾸준하게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딱한 제품으로 끝나진 않고 트렌드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한 번쯤 쓰는 모터냐, 그러니까 쑥 한번 내 기체들을 다이 모터로 한번 세팅을 해봐야겠다라고 그 소비자들에게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모터냐 라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풀업을 똑같이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젠펜 오일을 이걸 한 10세트를 주문해놔서 이 모터를 열고 우리 뭐 시합할 때는 이제 출력이 좋고 출력 높은 그 피치 높은 모터들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 모터 저걸로 쑥 달아놓고 한번 실제로 한번 돌려볼 생각입니다. 저거 아니면은 아주리 5045 모터를 가지고 한번 달아가지고 한번 실제 성능을 한번 쭉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한번 가능하면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비행 영상을 가지고서는 모터의 어떤 수치를 말하기는 어려워서 그런 테스트는 사실 잘안 공개를 안 합니다. 저도 잘 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은 똑같은 2306인데 2500하고 2900하고 그 차이 올려갖고 뭐 합니까? 잘 몰라요, 어차피. 예, 스로틀 값으로 해서 모르고 수치 데이터라는 거는 수치 데이터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그 경험하면서 실제로 써보면서 느끼는 그 수치가 더 중요하고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시겠죠? 그 본인이 써보지 않고는 그거를 논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예. 그냥 다만 현장에서 옆에서 들리는 모터음, 모터 소리, 그다음에 저 사람의 옆에서 잘 아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비행 스타일을 봤을 때그 사람이 모터를 바꿨을 때 오는 그 변화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친밀감 이런 거 아니면은 사실 잘 모릅니다. 기계적인 수치가 정확히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감안하셔야 할것 같고요. 저는 항상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끝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길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더 좋은 리뷰 드리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가서 내일 또 휴일이니까 나가서 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멕스 2306 2900KV 모터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상 금피디였습니다.